대한민국 외국인 유학생 현황 개요 종합 분석 다 했었고요. 학위 과정 기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학위 과정 중에서 모든 계열을 합친 전 계열 종합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지난 시간에 인문사회 계열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오늘은 그야말로 중요한 학문, 기초과학입니다. 자연과학 계열을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기초과학이 어느 정도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을 가르칠 정도의 교수 능력, 시설, 인프라를 갖추고 있느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대학에서는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가장 기본이 노벨 화학상, 노벨 물리학상 이와 같은 쪽에 기초과학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기초과학이 우리가 좀 약한 부분이 한계예요. 대부분 외국인 유학생들이 인문사회계열에 몰려있고 그리고 공학과 예체능계열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유독 자연과학계열에 있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이 아주 미흡합니다. 이와 같이 취약한 대한민국의 대학들 중에서 어느 정도 차별화되어져 있는지 이 부분 것의 랭킹을 확인해 봄으로써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국내의 교육계, 학계에 몸담고 있는 분들도 자연과학계열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을 확인하시고 자연과학, 기초과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현황 한국대학 재학 2018년 기준으로 학위 과정 중에서 자연과학계열 기준 탑 100위를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의 순위랑은 좀 약간 동떨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인문사회계열을 기준으로 할 때는 종합순위랑 어느 정도 인문사회계랑 일치했어요. 오늘은 자연과학계열을 기준으로 1위에서 10위까지의 랭킹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연과학계열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인문사회계열이나 종합 등에는 대부분의 1위에서 10위, 심지어 15위 대학이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으로 도배를 하는 반면에 1위에서 10위까지 대학들 중에서 자연과학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두드러진 대학들이 부산대, 경북대, 충남, 충북대 이와 같이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이 자연과학 계열에서는 무려 10위 중에서 4개 대학이나 랭크되어져 있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인문사회계열이나 종합 등에 있어서는 지방 국립대가 밀렸습니다만은 기초과학, 자연과학계열에 있어서만큼은 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부산대학교가 129명을 유치해서 2위에 랭크되어져 있고 경북대학교도 126명을 유치해서 4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한때 경북대 부산대는 서울대를 제외한 한강 이남의 최고 대학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지방대학교의 위상이 예전이랑은 많이 이렇게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었을 때 외국인 유학생 자연과학계를 유치로 해서 부산대 경북대가 선전하고 있다는 점은 아주 고무적인 부분이고 좀 더 그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서울에 있는 웬만한 사립대보다도 더 두 배 세 배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힘써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충남대 충북대학도 6위 7위인데 86명으로서 충남대 6위 76명으로서 충북대 7위를 랭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듯이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연세대 870명, 고려대 무려 1800명, 국민대 1300명, 2237명, 경희대 즉 인문사회계열 위주로 해서 종합순위까지 상위 랭크가 되어져 있는데 지방국립대학들은 기초과학인 자연과학에서 선전하고 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 자연과학계열 181명으로 1위를 하고 있는 대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수의 서울 사립대가 아니라 선전하고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바로 상명대학교고 상명대학교의 외국인 유치 종합순위는 12위, 13위지만은 자연과학계열에서만큼은 1위를 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순위들 자연과학에서 보면은 연세대학교가 128명으로 3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99명으로 5위에 랭크되어져 있고요. 국민대학교가 74명으로서 8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72명으로 9위, 경희대학교 71명으로 10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에 있는 대학들,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대학들이 순수과학, 자연과학 계열로 보면은 박수 쳐줘야 되는 대학들이고,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순위랑은 달리 상명대, 부산대, 경북대, 충남대, 충북대, 국민대 다 선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대학에서 자연과학 관련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다는 점은 높이 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현황 11위서부터 24위까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선전하는 대학이 전남대 67명으로 11위, 제주대 55명으로 13위, 전북대 36명으로 23위, 지방국립대가 상위에 계속 랭크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사립대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한양대학교 공대는 390명으로 1위에 랭크되어져 있는데 자연과학, 기초과학은 조금 부족해요. 64명으로 12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도 공대는 342명으로 2위에, 한양대 다음으로 랭크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자연과학은 45명으로 17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이제 지방사립대가 있는데,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의 원주분교, 원주캠퍼스는 32명으로서 24위에 랭크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나머지 지방사립대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24위 안에 들어갑니다. 남부대학교가 50명으로 15위, 김천대 47명으로 16위, 원광대 45명으로 18위, 선문대, 선문대는 인문사회계열이 623명으로 16위에 해당했었어요. 그리고 공학계열도 117명으로 13위에 해당했는데, 자연과학계열은 43명입니다. 43명으로 19위에 해당합니다. 네, 위덕대 42명으로 20위에 들어가고 있고요. 가톨릭대학교 38명으로 22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대학은 다름 아닌 한국과학기술원, 이제 카이스트죠. 그래서 카이스트가 사실은 물론 이제 뭐 공학 기준으로 185명으로 공학 기준 7위에 랭크되어져 있고, 그 외국인 연구, 외국인 학부생들의 자원도, 퀄러티도 아주 높을 거라고 평가되어지는데, 지금 자연과학 또는 자연과학 학생은 41명이에요. 그래서 21위에 랭크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공학에 비해서는 뭐 인원을 좀 적게 뽑고 있고요. 랭킹도 3배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카이스트는 사회과학 4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자연과학과 공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연과학 기준으로 41명으로 21위에 랭크되어지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지금 자연과학 계열 26위서부터 40위까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가 23명을 유치해서 35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동국대, 건국대 동일하게 자연과학은 19명으로 1년에 5명 정도 외국인 유학생을 자연과학계에서 받고 있는데 40위, 41위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방국립대로 넘어와서 부경대학교가 29명으로서 30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자, 카이스트를 이전에 언급했는데 이제는 유니스트입니다. 유니스트 기초과학, 자연과학은 25명으로
33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공학이 역시 136명을 유치해서 11위에 랭크되어져 있는 반면에 공학 대비 다소 순위가 떨어져 있고요. 서울대학교도 81명을 기준으로 22위에 랭크되어져 있는 공학 계열에 비해서 자연과학 계열이 다소 순위가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 대학들입니다. J캠퍼스 혹은 지방사립대들입니다. 인하대 31명으로서 26위인데 인하대도 마찬가지죠. 공학계열 무려 198명으로서 5위에 랭크되어져 있는 것에 비하면 자연과학 학생들이 적습니다. 신한대학교 J캠퍼스 31명으로 25위, 항공대가 있습니다. 항공대 31명으로 27위에 랭크되어져 있어요. 항공대는 사실은 이학부가 있고 공학부가 있고 그래요. 근데 공학부는 16명밖에 유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77위 순위가 많이 밀립니다. 상대적으로 자연과학 계열이 인원이 더 많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우석대학교 30명 모집에 28위, 광주여대 30명 모집에 29위, 전주대 28명 유치에 31위, 호서대 외국인 유학생 27명이 재적 중이고 32위입니다. 계명대 23명으로 34위에 랭크되어져 있어요. 계명대는 인문사회가 512명,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을 인문사회계열로 모집해서 인문사회계열 기준으로 21위지만은 자연과학계열은 거기에 10% 심지어 5% 인원에 불과해요. 그래서 34위입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23명으로 36위, 가천대 20명으로 38위, 동국대 경주 20명으로 39위, 대구대 20명으로 37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자, 자연과학계열 외국인 유치 현황 2018년 기준 26위서부터 40위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순위입니다. 네, 자연과학계열 외국인 유치 현황 41위서부터 55위까지입니다. 서울의 중앙대학교입니다. 인문사회계열에서는 무려 1,364명으로 인문사회계열 랭킹 4위에 해당하는 그러한 중앙대학교가 자연과학은 불과 16명밖에 안 받았어요. 즉 16명이면 1년에 4명씩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48위에 랭크되어져 있어요. 자연과학 인문사회계열 비유하면은 2%도 채 안 되는 인원이에요. 아쉽죠? 그죠? 아쉽습니다. 다음 서강대 마찬가지입니다. 712명의 인문사회계열 봐서 14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자연과학은 13명을 받아가지고 52위에 랭크되어져 있어요. 중앙대, 서강대 다 서울에 있는 사립 명문대들인데 자연과학 계열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을 보니까 간신히 52위에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그죠? 네, 중앙대, 서강대 자연과학 계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좀 분발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지방 국립대학들 보면은 강릉 원주대가 18명으로 46위, 경상대 진주에 있죠. 13명으로 51위, 강원대, 공주대, 목포대 세 개 대학 모두 12명으로 53위서부터 55위, 57위 뭐 요 정도에 해당합니다. 12명 있는 대학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52위에서부터 57위까지 다 비슷합니다. 다음 지방에 있는 사립대 영남대입니다. 영남대가 인문사회계열은 339명으로서 30위인데 자연과학은 19명이에요. 그래서 42위에 랭크되어져 있고요. 의지대가 19명으로 역시 43위, 그 다음에 신라대 18명으로 45위, 중부대도 18명으로 뭐 비슷한 등입니다. 인천대 17명, 국립대입니다. 인천대, 아까 국립대, 인천대 빠뜨렸네요. 인천대학교, 아까 원주대 다음으로 인천대입니다. 17명으로 47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이제 사립대로 넘어와서요. 대전대 15명으로 49위, 그리고 한서대, 당국대 제2캠퍼스 천안이죠. 국제대가 12명씩으로
52에서부터 56위 사이에 랭크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58위서부터 70위까지 외국인 유학생 유치현황 자연과학 계열 기준으로 58위서부터 70위까지 있는데 서울의 36대학교 있죠? 8명입니다. 1년에 2명씩 받는다는 거죠. 68위에 랭크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국립대로서 한경대 11명으로서 61위에 해당합니다. 네. 그 외의 대학들은 사립대학들인데 지금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충주 캠퍼스, 울산대, 울산에 있고 배재대 대전에 있죠. 한경대 여기까지가 총 11명으로서 58위에서부터 61위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 제2캠퍼스, 안성캠퍼스 10명 유치해서 62위입니다. 중앙대는 안성캠퍼스에서는 인문사회계열은 없어요. 공학계열도 없고 자연과학계열 10명 있고 다 예체능입니다. 예체능 기준으로는 14위로 중앙대 안성캠퍼스는 굉장히 높죠. 예체능은. 그런데 자연과학은 62위입니다. 그 외의 대학들 호남대랑 가야대는 9명으로 63사이고요. 그다음 동아대, 조선대, 대구한의대, 원광디지털대 그리고 차의과대학 다 8명씩으로 66위서부터 70위에 랭크되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2018년도 기준 학위과정 자연과학계열 71위에서부터 81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성대, 경기대, 한림대, 초당대, 동의대 전체 7, 창원대, 국립창원대까지 7명입니다. 그래서 71위서부터 75위까지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영산대 제2캠퍼스, 아주대, 서울시립대, 모건대, 백석대, 국립안동대, 유원대학교까지 전체 6명 기준으로 77위서부터 83위까지 그렇게 랭크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현황 자연과학계열 88위서부터 98위까지 보겠습니다. 5명 유치하는 대학들입니다. 1년에 1명, 1.25명 정도 이렇게 뽑고 있는데 외국어대, 한남대, 상명대 제2캠퍼스, 세명대, 대구사이버대, 건양대 제2캠퍼스가 5명씩 유치하고 있어서 84위서부터 89위까지 해당합니다. 다음 순천향대, 청주대, 협성대, 대진대, 서울과기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건양대, 숙명여대, 군산대, 중원대, 동덕여대 다 4명씩 1년에 딱 1명씩밖에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90위 후반서부터 해가지고 100위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연과학 계열에 대해서 외국인 유학생 수가 현저하게 인문사회과학 인원들에 비해서 적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한 10% 수준밖에 안 돼요, 여기는. 네, 이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현황 2018년도 기준 자연과학 계열 기준으로 1위에서부터 100위까지 알아봤습니다.